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3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어제 이어서 마지막 절까지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35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편 135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선하시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시편 135편에 우리가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실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와 같은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바로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신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가진 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도 또 열방을 봐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은 세워져 있고 그들에게 경배도 하고 절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목상이나 어떤 금상이나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인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다른 것에 가서 비비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내가 만든 것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절하게 한 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미련하다.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 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을 담아서 이가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는 세상은 그분을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고백을 하죠. 이 하늘의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만물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세상 만물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이미 손 안에 있는 이 자연 만물 온 세계 밖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금, 은, 목상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에다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굽신굽신하며 잘 보이려고 합니까? 이것 역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본에는 천황에게 절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사람도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말했어요.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먼저 한 게 바로 기독교 장로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묵도를 하는 거예요. 묵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서 묵도를 하는데 그 묵도는 뭐냐? 천황에게 경배하는 거로 일본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그 예배에 사람이 거기서 경배를 받는 이와 같은 일.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뜻?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례식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꽃을 놓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절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시편 135편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주가 되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 한 분만이 의이시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불의이기 때문에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열국들은 다른 나라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곧 호흡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 아담이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생명에서부터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을 받고 화양검이 둘러져서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건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본래야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상들은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든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들은 호흡이 없다, 생명이 없다 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들고 이와 같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는 그 교리를 따라서 행하게 합니다. 그래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중요한 건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줬다는 거죠.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카톨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요. 안식교도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건 창조된 아담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온 아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는 영적 존재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영적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의 드림으로 완전히 사해 주신 겁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어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의를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면 그 십자가의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그 공의 앞에 늘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 앞에 내가 늘 설 때 나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나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똑같이 죄인이어서 사망에게 속한 자가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진 자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가졌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바로 이 피를 뿌린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18절에 그 우상들을 만든 자와 그 우상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다 우상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소경이라고 말했어요. 왜 소경이라고 말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 그랬어요. 귀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듣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누구예요? 바로 이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럼 섬기는 자들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일지라도 그 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 법이 하나님이 준 법이고 우리는 그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있고 아무리 할례를 받았고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들이 똑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다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외모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는 악한 악독이 가득하고 사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십의 일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처음부터 주님은 무엇을 말했어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했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줬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섬겨야 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더 강화시킨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시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행하는 것 같이 해야 돼. 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한 것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주로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늘나라 말을 하는 그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죄인같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 그 어부들은 아주 비천한 자예요. 그를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지체치 않고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지체치 않고 따랐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길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모르지만 비록 그 세상에서는 그 사회 속에서는 비천한 자였지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있고 어떤 의식이 있고 뭔가 고행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은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만 말하는 거냐?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꽹가를 치고 찬양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주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뭘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와서 목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신학교를 나왔느냐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압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그냥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목말라 하니 그 물을 주셔서 내 목이 가란 내 목이 시원해지고 배고픈 내 심령이 부유해지고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비천해도 It's okay.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느냐? 바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듣는 자가 되어졌을 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알아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지식으로는 뛰어났다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그 안에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탐심과 정욕이 있어서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여도 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말씀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더 깨달음이 되어지고 더 내 심령이 소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니까 아 나도 십자가의 길을 짊어져야 돼 그리고 열심히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알면 지지 말라 그래도 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린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의를 알고 그 의의 삶을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든 그것이 내가 싫든 좋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율법을 가졌어도 아무리 율법의 할례를 받았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여 온 거예요. 율법을 무엇을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율법을 가졌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요.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받은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의인이에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은 무슨 믿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누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든 얼만큼 덜 했든 세상에서 가난하든 아님 부하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차별 없어요. 다만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질서에 우리가 순복할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귀로 들으니까 그 귀로 듣는 말씀이 너무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더 복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졌고 이렇게 알았지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이, 아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경험하셨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어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이방인, 할례 받은 자도 아닌 이방인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천국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의 귀는 그래서 들음으로, 우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눈으로 그 영들의 역사까지도 다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해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 이 축복. 우리는 생명을 가진 의인, 믿음을 가진 의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19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주를 송축하라. 아론의 집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 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시편 135편 4절에 말하죠.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은 자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인 거예요. 내가 바로 많은 사람 중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있고 더 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나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시느냐. 특별한 소유로 나를 삼으신 건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론의 족속의 집, 이들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예요. 아론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택함을 받았어요.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돌아가며 행할 수 있게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택함은 장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론의 집의 택함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는 것인 거예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는 만난 자예요. 율법에 있는 아론의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졌고 또 레위 집이여 주를 송축하라. 레위 집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집이에요. 또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주를 송축하라. 성막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레위 지파.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보이는 저 교회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서 봉사를 해야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유다지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 이게 성전을 짓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을 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병기도 아니고 혈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뭐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치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의롭고 공의로 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주님만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를 찬송해라. 일곱 단어 중에 맨 마지막 주를 경외함이 이르아트 아도나이 이르아트 주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이 시편 135편이 이 일곱 단어가 쫙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는 예루살렘에 계신 주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 계시는 주?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래서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보좌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주의 말씀으로 지시함을 받고 명령함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보좌가 있으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그 소원을 가지신 분이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성령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심령에서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요 귀에서 들리는 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속살거리는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심령에서부터 훅 하고 올라와요. 슉 하고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하게,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아주 세미하게. 그만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들려요. 안 그러면 못 들어요. 어떤 때는 툭툭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번쩍번쩍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번개처럼 어떤 때는 우레처럼 어떤 때는 아주 맑은 물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나아가면 주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만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 심령에 아도나이 이르아트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바로 세다크 아니면 미시파트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말씀을 행하는데 그 행함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깔려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경배하고 사랑함으로 찬송하고 아멘.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순간에 두려워하고 순간에 의심하고 순간에 좌절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좌절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어떤 교리를 잘 지키고 아는 이것도 소용없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 이것도 아니고, 나에게 진정한 구원과 이 땅에서의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그럴 때 셔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주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러분이 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편 135편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이 단 한 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공의가 되게 하시고 그 공의로 우리가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공의인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되 사랑의 마음 안에서 힘을 합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와 공의만을 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요,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 영은 물된 동상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나서 온몸을 적시게 하시고 동서 사방으로 그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성함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시절을 따라 열두 가시를 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단 한 분 예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